유연진의 무예는 한민족의 활달하고 유연한 몸 동작이 잘 나타나 있는 권법 봉구검입니다. This is Korean sword 봉구검. It has very Korean traditional sword technique and also active and flexible movements. 듣기마시지 한국 고유의 펜즈즈 고급게 내고자 이마스. 这是 한국 전통 전술 봉구검. 이어지는 무예는 중국에서 유래되어 조선에서 완성된 권법 제독검입니다. 제독검은 화려한 흔적을 통해 공격과 방어를 펼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This is Commander Sword 봉 제독검. It has lots of speed technique to do attack and defense. 잘탈태가 옷이 하나의 카네켄즈즈 제독검에 보장이마세这是正式为主六卷卷的正式 제독검. 네, 뒤에서 등패의 시연입니다. 궁금패를 왼손에 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으며 오른손으로 표창을 던지고 요도를 사용하는 기회입니다. A soldier is holding weapon here from the left arm to protect from the arrows and holding a sword on the right arm to attack enemies. 후지노기대찌그라레다타테오지가부게노시에데고자이마세这是盾牌 이 무기는 초승달을 닮았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진 월도입니다. 월도는 위력이 크고 동선이 넓어서 천마도라고도 불렸으며 교종과 사도세자가 열심히 수련했다 전해집니다. This is the present shaped Harvard, 월도. The name of this sword means human education. It is very powerful, it has very big movement. 가가우만 고란 이따라이테 오리마스 무기와 즈기노 카다지니 띠를 담에 즈기테 토유나가 쓰게라랬다 월도에 고자이마세. 这是像万瑞样子的 월도. 네, 이어서 여러분 앞에 등장할 무기는 비리가 큰 사이